네, 안녕하세요. 방시혁입니다. 저를 음악을 할 수 있게 프로 작곡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윤명선 형, 그 다음에 저에게 프로듀서의 A부터 Z까지 가르쳐주신 박진양 형, 그리고 지금도 제 옆에서 항상 제 음악을 도와주고 있고, 그리고 최유정 부사장님 및 빅히트 식구들, 그리고 빅히트 소속 가수들 온무, 여기 와 있는 방탄소년단 친구들, 안녕하십니까.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멤버고요. 수희입니다. 저한테 도전은 뭐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,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, 뭐 진짜 뭐 빌보드 앞에 1위 찍고 싶고. 제 모습이요? 그런 게 기억나요. 학교에 있었을 때 계속 무대에 쓰는 거, 그걸 상상하고 있는 게 기억이 나요.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못하면 어떡하지? 부담감이 많이 커지긴 했죠. 어쨌든 더 잘하기 위해서. 그게 어쨌든 저한테 도전이니까. 더 잘하기 위해서.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보면서 항상 힘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, 제가 그분들한테 햄버거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. 하늘밤 하늘밤 컴백을 하는 게 끊임없는 도전이었지만, 갈수록 그 도전의 깊이랑 크기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. 근데 그만큼 그 좋은 빛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어두운 부분이니까,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.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내 영화 속에서 나